자, 류현진 선수가 어제 월드시리즈 2차전에 선발 등판을 했어요. 한국인 선수 최초로 월드시리즈에서 선발로 등판한 건데, 5회 말 2사까지 던지고 교체가 됐죠. 좀 근데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4회까지 굉장히 잘 던졌어요. 이때 데이비드 프라이스가 4회 초에 2실점을 했고, 4회 말까지 류현진 선수가 그 1실점을 했거든요. 근데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4회에 무사 만루 위기를 2점으로 막은 거예요. 그리고 5회 말 2사까지 잡고 류현진 선수가 크리스티안 바스케스한테 그 안타를 맞으면서 만루가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좀 안타까웠던 건요, 크리스티안 만서를 상대로 하면서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몸쪽 빠른 공을 던졌는데 여기서 이제 볼 판정이 됐어요. 근데 여기가 심판 판정이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잡아줘도 될 듯한 약간 그런 얘기였는데, 그 이제 류현진 선수가 여기서 이제 평정심을 잃기 시작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 커터가 또그 손이 약간 좀그 채는 과정에서 좀 약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타가 되고, 그 리커니커 투수 코치가 원래 그 뭐냐, 여기서 한번 마운드를 올라줄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키 베츠한테까지 안타를 맞고 난 다음에야 이제 마운드에 한번 올라왔어. 한번 그 공격 흐름을 끊어줄 그 타이밍이 좀 늦, 판단을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때 방문하면, 그러니까 차라리 반스를 출루시킨 상황에서 그 투수 코치가 올랐었으면 점수 내줘도 되니까 편하게 막아라. 약간 그런 얘긴데, 그 무키베츠한테 안타를 맞은 다음에 올라간 거는 다음 타자 못 막으면 교체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앤드류 베인텐드한테 커브 커터를 연달아 던졌는데, 그 이제 바운드 볼이 돼버린 거죠. 그렇고 그 하여간 결국은 이제 볼넷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1실점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안타를 맞은 거예요. 그 2사 만루 상황에서, 그 2사 만루 상황에서 이제 그 뭐냐, 크리스티안 바스케스한테 안타를 맞으면서 한점 실점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내려오게 된 거죠. 근데 그 다음 투수 라이언 매드슨은 전날 클레이튼 커쇼의 선발 경기에서도 2점을 분식 회계를 했던 거야. 분식 회계를 했어. 근데 이날도 류현진 선수의 그 책임주자를 분식 회계를 하면서 류현진 선수가 4실점이 돼버렸어요. 1실점이 될 수도 있었던 거를 4실점으로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는 좀 굳이 그 타이밍에서 매드슨을 냈어야 됐을까? 그리고 결국은 다저스가 이날 4회 초에 야시엘 푸이그의 적시타 이후로요, 이후 16타자가 연속 범타였어요. 완전히 무기력했다는 거야. 작전도 실패하고, 점수도 내줘야 될때못 내주고. 이제 류현진 선수가 이제 다음에 이제 기회 얻으려면 6차전에 나와야 되거든요. 5일 쉬고 6차전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그 교체, 이 제가 쓴이 기사도 그렇고, 그 제가 쓴 기사도 그렇고, 다그 뉴스들이 이 교체 타이밍이 좀 아쉽다, 그런 얘기들 나와요. 제 생각도 그래요. 좀더 던져봤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5회를 끝내게는 좀 해주면 어땠을까?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어요. 다음 기회 얻으려면 이제 5일 쉬고 6차전에 나와야 돼요. 3차전 워커빌러, 4차전 리치 힐이에요. 그리고 5차전 다시 컷 쉬고. 다시 6차전까지 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미 2패를 당해버렸고, 그 5차전까지 3경기 중에 최소 2경기를 다저스가 이겨야지 6차전까지 오거든요. 유현진 선수가 일리미네이션 게임에서는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참고로 유현진 선수는 아직 포스트 시즌에서,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에서 일리미네이션 게임에 등판한 적은 아직 없어요. 그 1승 1패 상황에서 좀 많이 등판을 해봤고, 끝낼 수 있는 게임에서 진 적은 있죠, 지난번에. 1승 1패 상황을 많이 올랐어요, 유현진 선수는. 일리미네이션 게임 등판은 아직 해본 적이 없어. 일단은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저스가 3, 4, 5차전을 모두 이긴다, 그러면 6차전 때 유현진 선수는 다시 끝낼 수 있는 경기에 올라오는 글쎄요. 좀 그냥 좀 그냥 유현진 선수가 그래도 나름 잘 던지고 있었는데, 좀그좀더 던졌으면, 더 던져봤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한번 그냥 좀더더 던져보지, 진짜 그런 거 같아요. 댓글은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막 서로 그냥 아주 댓글로 싸우고 있는 댓글들이라서 제가 댓글은 안 읽도록 하겠어요.